초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한번 잡아봤어요. 숨 좀 주세요. 닦아봅시다. 오늘은 제가 모델을 데리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모델을 데리고 왔어. 자, 우선 손 닦아놓고. 잠시 대기, 모델 대기. 오늘은 팝시클 또 사용하긴 할 건데. 모델이 혼자서 연장도 해왔어요. 자기 손 예쁘게 하려고. 예쁘게 봐주세요. 자기 손 예쁘게 하려고 모델 해왔어요. 저 예쁘대요. 손이 이쁘다고요. 모델님? 여기 댓글 제대로 읽었어요. 모델 이쁘다요가 아니라 모델 손 이쁘다요. 모델 손 예쁘다요. 아, 그게 그거죠. 뭘 그게 그거야. 아,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손 예쁘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손이 이만큼 자랐어요. 제가 이거를 휴가 갈 때 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 아트를 직접 모델 손에다가 해보려고 오늘 모델을 섭외를 해왔어요. 아, 얼굴 별로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 박람회 오면 말씀해 드릴게요, 누군지. 그 모델 누군지 말해드릴게요, 제가. 자, 우선 손 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세 개 먼저 해보고, 시간 나면 빨리 시간이 닳으면 나머지 다 해보고. 어차피 이 모델은 제가 한 손을 완성을 해줘야 돼, 오늘.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어. 그게 어떻게 하나하나만 해놓을 수가 없어서 전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해놓고 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제 손에 있는 아트를 할 예정이고, 오늘 상품은 저희가 지금 팝시클 사용하고 있는데, 팝시클이 아직 낱개가 안 풀렸죠? 풀렸죠. 풀렸어요? 아, 대박. 여러분, 팝시클 낱개 풀렸대요. 그래서 오늘 상품 그러면은 뭘 줄 거냐면, 오늘 요거 쓰는 거 줄 거예요. 이거 109번이거든요? 팝시클 109번. 요거. 오늘 팝시클 109번 두 분이 오늘 상품 요거예요. 오늘 퀴즈 상품은.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모델 손에 지금 베이스까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컬러 먼저 발라줄 건데,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미니볼드 282번, 요거는 그 팔레트 컬러거든요. 팔레트 컬러를 원콧만 먼저 바를 거예요. 근데 원콧 바를 때도 진하게 바르면 안 돼요, 요거. 얘가 시럽이긴 한데 발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사용을 해서 얇게 발라줄 거예요. 모델 손이 너무 길어, 근데. 나 이거 좀 더 오버래, 어떡해? 화이트. 아, 본인이 안 한다, 이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본인이 안 하면. 길수록 예쁜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길수록 이쁜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나는 길게 하면 짧은 손톱 하고 싶고, 짧은 손톱 하면 긴 손톱이 하고 싶어요. 짧은 손톱도 예쁜 게 있어요? 응. 디자인 보면 짧은 손톱도 예쁜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연장 어떤 걸로 한 거네요? 연장은 팁으로 했고요. 팁으로 하셨대요. 저희 이분은 지금 영업팀에 계시는 직원분이신데, 셀프네일러 분이세요. 근데 자격증 따셨죠? 땄습니다. 원패스로다가. 오. 궁금하신 점 물어보세요. 아, 나 진짜. 저희 회사에 은근 셀프네일 즐겨 하시는데 자격증 따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애주 일 안 하셔도. 원콧만 할 건데 한 요 정도 발색만 나오면 돼요. 너무 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봐. 화질 별로야.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통신이. 진짜요? 그쵸? 퀴즈 할 때 저러면 어떡해. 나 진짜 대량 난감하다. 오늘은 또 어떤 퀴즈로?
아, 오늘 퀴즈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실기시험 보셔야 된대요. 실기시험, 와, 필기 하셨구나. 안녕하세요. 난 실기보다 필기가 더 어렵다는데. 진짜요? 역시, 대리님. 나는. 실기 강자. 난 공부랑 안 맞는 것 같아. 비 몰고 오시는 미에쌤 나방. 아닌데요? 저 진짜 비 몰고 안 다니는데요? 저 진짜 비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퀴즈 맨날 안 어렵다지. 아니, 에이. 저번에 제 방송 보신 분들 진짜 퀴즈 완전 안 어려웠죠. 진짜 저번 방송은 진짜 퀴즈 왜 안 어려웠냐면 제가 준비를 안 했거든요. 즉석에서 낸 거거든요.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안 어려웠어. 응. 연장은 모델이 직접 하고 오셨어요. 본인이. 나 이렇게 길게 하고 올 줄 몰랐지. 벌써 키포자 발생했습니다. 아, 매번 있어요 키포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여러분 키포자 하지 마십시오. 키즈 쉽습니다. 네. 우리 인스타 잘 보면 알 수 있는. 어, 나 벌써 힌트 줬어? 거기까지 마. 오케이. 오케이. 여쌤 세차하는 날은 비 오는 날 이러시나요? 여러분 저 세차 안 한 지 두 달 됐어요. 장마가 끝나질 않아서 진짜 세차 너무 하고 싶거든요. 저 그리고 세차할 때 되게 여러 명한테 허락받고 해요. 허락이 필요한가요? 아, 그럼 뭐 내가 세차하겠다는데. 필요하죠. 어, 진짜. 자, 요 상태로 요 정도 한 원코 발생 나오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아니 진짜 제가 왜 세차를 하면 비가 올까요? 근데 제 차가 나오는 날 비가 오면서 차가 나오긴 했어요. 약간 그 효과인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저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럼 비 안 와요. 근데 제 남편이랑 가면 와요. 혼자 가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몰고 다니는 거야. 나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팔레트 원코 진행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글리터 탑젤 발라줄 건데, 저희가 S탑도 있고 글리터 탑젤도 있는데, 왜 글리터 탑젤 바르냐면 파우더 할 건데, 논스탑도 파우더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더 매끈매끈하면은 훨씬 더 잘 먹어서 저는 파우더 할 때는 글리터 탑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비, 아, 저 비 안 몰고 다닌다고요. 나 아니라고. 전 진짜 비 안 몰고 다닐 사람이요. 이번에 휴가 가서도 비를 맞긴 맞았어. 그건 그런데 남편 때문에. 아, 그쵸. 설마 대리님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세차하신 건 아니겠죠. 아, 무슨 휴가 가서까지 세차를 했는데. 거기 차 가져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배에 실어 가야 되나? 세차하려고. 어, 세차하려고. 그 머나먼 땅까지. 난 진짜 아니니까. 저 결백해요.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 하트는 긴 게 더 예쁘겠죠? 저는 이 하트는 긴 게 이쁜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좀 이따 내가 필름을 재단할 때 좀 힘들겠죠? 누가 손톱을 이렇게 길게 해와가지고. 내가 좀 이따 필름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와, 이러면은 내가. 오해십니다. 뭐가요? 대체 어떤 부분이? 오해세요. 뭐가?
재리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아니 뭐 자르는 건 다 해야겠지. 오버레이. 뭐 오버레이도 뭐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거 필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시술자의 생각을 못한 거죠? 응. 저희. 어렸네요. 내린이였네요. 내린이. 와 내린이란 말 처음 들어봐요. 내일 어린이. 내린이. 헬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헬생 알아가지고. 아, 진짜요? 그렇지 못한 몸매와 헬생아. 미에쌤 다음 주 비 와요. 제가 무슨 제우스예요? 비 오는 줄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상적인데요? 제가 어? 비 오는 줄 아는지 어떻게 알아? 혹시 필름 아 이거 파우더 할 때 얘는 얼마나 케어해야 돼요? 저는 30초에서 60초 하는데 대부분 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해요. 그래도 똑같나요? 결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30초 안으로 하지도 않고 1분 30초 이상으로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도 안 하고 너무 짧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에이 제가 무슨 필름 재단한테 화를 내나요. 저 다음 주에 장마 끝나면 세차할 건데. 아 다음 주에 장마. 다음 주에 장마 끝나면은 할 거긴 한데 세차. 끝나나 장마? 아 이렇게 묻혀놓고. 근데 저는 파우더를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묻는 게 싫어 이렇게 손에. 그니까 손님 손에 말고 내 손에 하시다가 예 이게 묻는 게 싫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밑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가루가. 그쵸. 그게 싫어요. 아 진짜 예쁘다. 벌써 예쁜데요? 그쵸 이렇게 많이 나서 진짜 예쁘다니까. 아니 아 다음 주 아직 비 온다 안 온다 말 없잖아요. 다들 장마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내일 방송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트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리님을 보려고 오신 것 같아요. 아 다들 나 너무 좋아해. 진짜 저 그만 좋아해요. 진짜 왜 저래 정말. 아우 진짜 예뻐라고 해주시네. 잠깐만요. 왜? 왜? 뭐 때려서? 매트가 너무 말방향이 같아. 아무튼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 무조건 손으로 해줘야 돼. 아. 손으로 해줘야지 진짜 반들반들 예쁘게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더 싫어 내 손에 똥 묻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파우더 시술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그냥 저 브러쉬로 문지르는 거랑 손으로 문지르는 거랑 때깔이 달라요. 왜? 온도 때문에 그런 거?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그러게요. 확실히 빵딱빵딱해지겠어요. 훨씬. 이렇게. 이렇게. 훨씬 빵딱빵딱하게. 항상 손으로 해놓고. 아, 더스트 브러쉬가 없으니까.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기만 대충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오버레이 한번 해야 되잖아요. 오버레이 하고 편하게 닦으면 되니까 그냥 여기 대충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안 묻게만 닦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지금. 아, 제 손이라고. 지금 내 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있잖아 큐티클 여기도 이렇게 그냥 닦아요. 왜냐면은 여기를 안 닦으면 이제 오버레이 할 때 젤들이 가루랑 묻어가지고 살에 닿거든요. 그러면은 살에 묻겠죠 젤이. 그럼 유지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잖아요. 그래요. 저 더스트 브러쉬 없이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료 탓을 하기는 하는데 잘 하진 않아. 아, 아예 안 하시는데. 아니 나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자, 우선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이죠? 파우더 전용 비, 이게 파우더 전용 베이스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요게 저는 대부분 파우더를 바르고, 아니 탑을 바르고 파우더를 입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탑으로 오버레이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무조건 미경화 남는 걸 씁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위에 이제 논탑으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되면 위에 아트가 이제 올라갈 건데 오버레이 또 해줄 거고, 논탑이 올라가고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주면 리프팅의 위험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경화 남는 젤을 사용을 해요, 파우더 쓰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미경화 남는 걸로 파우더 전용 젤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미경화 남는 탑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조금 미경화 남는 걸로 오버레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니 오늘 아연쌤 있어요. 오늘 아연쌤 있는데 오늘 조금 바빠, 아연쌤. 그래서 오늘 재료 다 챙겨왔어. 무슨 파우더냐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보니비에서 구매한 알로아 블루. 그 여러분 저희 팔레트 보면, 아이고 큐어링 들어가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 지금 얘기 안 해야지. 아 궁금해. 왜? 뭘까? 아 별거는 아니었는데. 팔레트. 저희 팀 분들이 자꾸만 팔레트를 파레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몰라요. 파레트. 파레트라고 안 하는 게 어디예요? 파레트다. 그니까요. 파레트. 팔레트. 팔레트. 아 정말 촌스러워. 팔레트. 근데 나도 가끔 팔레트라 그래요. 그 팔레트 있잖아요. 팔레트 막 이러면서. 거의 그 물류창고에서 쓰는 그거 아니니? 약간. 맞죠. 그 어디서 시골에서 오는 소녀 마냥 팔레트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차피 요 아트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가 약간 두껍게 올라가는 아트잖아요. 그래서 조금 얇게 오버레이 해주셔도 돼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여기 282번을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283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79번이라든지 이런 색감의 이제 요 팔레트 컬러를 써가지고, 제가 지금 파우더는 알로아 블루를 썼지만 파우더도 색깔이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팔레트랑 컬러 맞춰서 쓰면은 그것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지금 저희 팝시클도 색깔도 여러 개 있잖아요. 팔레트랑 또 맞춰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요거랑 둘이 조합하고, 유리필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색감이 여러 개 있는 필름들 많거든요. 꼭 요런 필름 말고도. 그래서 되게 맞춰서 쓰면은 요런 느낌 말고도 굉장히 뭐 핑크빛이라든지 보랏빛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이쌤이나 아연쌤이 내 방송 보고 있나? 나 팁스탠드 하나만 갖다 줬으면 좋겠다. 바쁘셨고. 아니, 다 갖고 온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이미 이제 베이스를 발라놨으니까 지금은 아니 왜 다들 웃지? 아니 왜 감사합니다. 아니 요거 하나. 팁은 없죠. 네. 팁은 없어도 돼요. 아니 오늘은 제이쌤이 왔어. 요렇게 우선 해주면은 당연히 광은 안 나겠죠. 베이스를 발라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오늘의 상품 109번 컬러를 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109번 컬러도 원콧만 올릴 거예요. 근데 요 원콧도 진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올라가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되게, 이것도 지금 너무 많아. 덜어야 돼. 약간 듬성듬성하게. 비가 미친 거죠, 지금.
비, 네. 약간 비가 미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살짝. 저희 오늘 집에 갈 수 있나요? 아, 다 젖을 것 같아요. MC 집에 갈 수 있어요? 잠깐. MC도 좀 멀지 않나, 진? 저 서울로 이사했잖아요. 아, 진짜? 자취? 자취.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취로. 독립을 했어? 어디로? 2호선 라인에 사당? 네, 신림. 신림? 네. 아, 와우, 거기 밤에 무서운 동네인데. 다들 왜 그러는데? 저희 집 괜찮은데. 다들 그 얘기하죠? 네. 와, 근데 진짜 축하 축하다. 독립은 진짜 축하 축하. 이제 유료호흡이 시작돼가지고. 아하. 숨 마셔도. 숨 마셔도 돈 나가지 이제. 그쵸, 네. 원래 엄마 아빠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건데. 아, 아 밑에 지방은 어제 비 오지 않았어요? 어제 좀 많이 온다 그러던데. 저희는 어제 비가 안 왔거든요. 독립 축하 축하. 우리의 드디어 원래 집이 용인이었죠. 맞아요. 집이 용인이 멀었거든요. 와, 근데 드디어 독립했대요. 근데 약간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나는 혼자 못 자, 무서워. 진짜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꼭 안고 자고 가끔 TV도 켜놓고 자요. 무서워서. 불도 켜고 자요, 저는. TV 안 키면 불 켜고 자요. 약간 그렇긴 한데, 외로워요. 맞아, 칫솔, 치약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진짜 짜잘짜잘한 거 있잖아요. 막 세제. 맞아요. 막 이런 거, 퐁퐁, 막 이런 거. 비닐장갑 이런 거. 맞아. 진짜 다 돈이야. 다이소 최고예요. 아, 다이소. 그래서 다이소권을 뭐라 그러지? 다세권이라고 그러나? 그,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 다세권? 다이소권. 오, 진짜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진짜야. 필요한 거 바로 사러. 편세권도 요즘 필요 없어. 다세권이 짱이야. 그쵸. 다이소에서도 요즘 간식 팔잖아. 맞아. 간식. 다이소가 짱이야.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와, 세상 발전했네 진짜. 거기 옷도 팔아요. 속옷. 네? 옷, 파자마, 반팔티. 여러분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어, 근데 이렇게 많이 나도 이뻐 벌써. 너무 예쁘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데 사람들이? 지금 글리터가 몇 번인가요? 요거는 109번이고요. 오늘 퀴즈 상품입니다. 비도 오는데 자취할 때 무서웠던 이야기 해도 되네요. 안 돼요. 저 무서워서 못 한다고요. 오늘 본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꾸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용인 간대. 용인 가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 아, 저희 집까지, 서울. 나는 차 타고 다니니까. 나는 1시간 반. 뭔데요? 그래서 왕복 3시간 운전해야 돼요. 저보다 더 힘드시겠는데요? 아하. 하지. 와, 비 오니까. 진짜, 왜 저래? 이유할 거야, 진짜. 이렇게 예쁜데 다 안 담기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거? 네.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더 이쁘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거 팁으로 만들었을 때도 팁보다 손에 했을 때 훨씬 예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것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상태로 이제 큐어링 들어갈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하라 그래서 한 거잖아, 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제 필름이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집에서 옛날에 보면은 다 하나쯤은 갖고 있는 그런 거 있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뭣도 모르고 붙이면 요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겨진 거? 근데 잘 붙이면은 요렇게 붙어요. 요렇게 붙여야 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붙여야 되니까 그거를 같이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요? 서민으로서 저 좀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기름값 한 30만원 나가는 것 같아. 네. 진짜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쓰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쓰죠? 몰랐어요. 그렇게 비싼지. 엄청 비싸요. 기름값 미쳤나봐. 자, 이제 한번 줘보실까요? 이분이 또 손톱을 엄청 길게 해가 와가지고 재단을 한번 해봐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팁 대방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필름 자를 때 어차피 이게 밑에도 파우더가 있고 엄청 반짝이고 그래서 티도 잘 안 나거든요? 좀 못생기게 잘라도? 그래서 그냥 대충 자르세요. 모양은 어떻게 잘라요? 그냥 손톱 모양? 손톱 모양에 맞춰서. 만약에 스퀘어면 스퀘어에 조금 맞춰서 자르고, 만약에 오벌이면 오벌에 조금 맞춰서 자르고, 그리고 각 안 지게 잘라주는 것도 중요. 어우, 승질나서 내 이게 진짜. 이걸 잘라버리고. 이런 내가 처음 봐요. 죄송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자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다들 대충 살자. 대충 살아야 돼, 무조건.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그냥 대충 이렇게 손톱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가 완전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요거 밑에를 완전 동그랗게 자르는 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앞뒤 이런 거 상관없나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한번 대볼게요, 손에. 어머, 나 핀셋도 안 갖고 온 거 봐봐. 핀셋을 안 갖고 왔네. 핀셋을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왜 핀셋을 안 갖고 왔을까? 필름 재단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건 저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문방구 감이냐고 물어보시네. 맞아요. 핀셋, 아니 핀셋이래요. 문방구 가위 맞아요. 지금 약간 핀셋이 꽂혀가지고. 어머, 내 핀셋 왔어. 로켓 배송이네요. 이 정도면 제트 배송이에요. 지금 여기 미쳤어요. 밖에 나가면 그냥 다 젖는 수준으로 비가 와요. 그래서 저희 회사분들 퇴근하실 때 엄청 많이 젖을 것 같아요. 제 얘기인가요? 네. 대리님 초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지금 이렇게 문방구 가위를 잘라요, 여러분. 원래 실크 가위 많이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충 사세요, 그냥. 가위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손톱이 되게 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길진 않은 것 같네. 그렇다니까요. 또 졸해주니까 또 맞장구 치는 거 봐요. 아, 웃겨. 그래, 뭘 또 굴려. 그냥 여기만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면 되지. 근데 여기 너무 넓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손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모델 손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제 손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바탕을 못 보셨다고. 진짜요? 어떡해. 유튜브로 다시 보셔야지. 절대 안 알려주시고. 아니, 괜찮아. 우리는 유튜브에 항상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유익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손모델 분이 제 아트 취향을 좀 좋아하세요. 아주 미쳐 날뜁니다. 약간 관중끼리 다분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 관종 하거든요. 아, 예술이다. 완전 예술이었어요, 여러분. 자, 우선 손은 잠시 저쪽 가 있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손에다 올리면 이렇게 구겨져요. 제 엄지에 올린 것처럼.
그래서 요런 데 있죠. 평평한 데다가 우선 부착해요. 요렇게 우선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그냥 클리어 젤 같은 걸로 한번 씌워줘요. 얇게. 그러니까 얘를 그냥 코팅해 주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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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큐어링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그 약간 구겨지지 않는 필름지를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나는 집에 안 쓰는 필름지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면은 굳이 필름지를 또 안 사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식타입 사용을 할 거고요. 코팅 먼저 하고 잘라도 돼요. 코팅 먼저 하고 잘라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코팅할 때 그 필름지를 전체를 다 젤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르실 때 약간 분리가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그냥 필름지를 먼저 코팅을 하시고 자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흐느적거리지 않고. 꿀팁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부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에다가 다 클리어 젤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만 먼저 이렇게 많이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요거를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떼줘요. 뭐야, 장난하나. 이거 껌 묻었잖아. 자, 요 상태로 떼주고 요거를 껌 묻었으니까 이게 또 닦아줘야겠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만 눌러서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껌이 살짝 묻었거든요. 이거 어차피 큐어링 되고 나와서 충분히 닦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평평하게 일자가 돼서 보고 만약에 가운데가 인지 아닌지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들어서 양 옆에가 뜨는 부분이 비슷한지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붙여주시고 요 상태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그쵸? 저도 이거를 왜 그랬냐면 처음에 쓰면서 저도 몰랐으니까 지금 여기 엄지를 이렇게 했겠죠? 망가지게. 근데 이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구겨진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쏙할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이걸 쏙할 수도 없고 이만큼 다 완성은 했는데. 그래서 이거 빼고는 다 이제 그 방법으로 했는데 확실히 평평하게 펴져 있어야 예뻐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한번 하자고 또 필름지를 새로 사기는 또 좀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 저처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 들어오셔서 아트 못 보셨다고. 유튜브로 봐야 되는데. 아, 요거 요 아트 하고 있어요 지금. 손에 한 아트. 요 아트 손 좀 줘보실까요? 자, 여기 껌이 묻었잖아요. 이거 껌을 떼줘야 돼요,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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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괜찮아요. 여기 밑에 평평하게 자리 잡혀있어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필름 뗐어. 어떡해. 껌 뗀다고. 필름 뗐어 지금. 돌발 상황 조심하셔야 합니다. 필름 뗐다고. 아, 껌 뗐다. 껌을 떼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어. 껌을 떼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서 다시 다시 요 상태로 다시 큐어링.
아 근데 여러분 밑에 이미 평평하게 받쳐져 있어서 저건 괜찮아. 필름지가 안 구겨지면 괜찮아. 옆모습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한번 나와서 보여줄까요? 어차피 그거 갓큐어링만 하면 되는 거여서. 이 상태에서 옆에 보면 요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버레이 할 때는 큐어링 했는데 왜 떨어지냐면 젤이랑 젤이 큐어링이 된 게 아니라 젤이랑 얘는 이제 필름지가 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뭐라고 하지? 파츠라든지 스티커 같은 게 접착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붙여서 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팁 연장 같은 거 할 때도 만약에 팁 안에 스크래치 같은 거 잘 안 주시고 제대로 안 하면 팁 통째로 떨어질 때 있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오버레이 하기 전에 저는 여기 사이드 먼저 메꾸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두껍게 이제 오버레이가 되는 친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미리 좀 방지를 하고자 사이드를 먼저 메꿔줘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아트가 얼마나 두꺼운 아트인지. 이 아트 해본 적 있어요? 저 있죠.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고인돌처럼 이만큼 올라가요. 그렇죠. 네. 지금 제 손도 되게 두껍거든요. 아니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이 방법으로 하셔서 그런가요? 아, 껌이 특수껌 아니라고요. 아 진짜 다들 왜 저래. 지금 필름을 떨어뜨려가지고 필름지를 두 번 붙였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니요, 이게 우선 여기 10초 각큐어링 할게요. 이게 껌 떼느라고 그 껌을 다시 붙였더니 필름지가 떨어져서 그 필름지를 그냥 그대로 다시 얹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다시 필름지를 얹었어요. 자, 그리고 채워줄 때는 편하게 내려도 돼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갖고 와서 좀 더 줌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아 그치 맞아 이게 그래서 약간 답답해 하시는 손님들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기 전에 고지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손님 이게 진짜 이런 아트긴 한데 얘가 정말 되게 두꺼워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거 하고 원래 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방송하면서 선생님들 이거 하라 그랬었잖아요. 들어갈게요. 빨리.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손에 할 때는. 그래서 아 쌤들 말을 듣기를 잘했구나 내가. 혼자서 생각을 했죠. 32, 11, 10 주세요. 한숨 한 번 쉬고 쏙 들어갔나는. 맞아. 기포 없이 하려고도 제가 지금 여기 사이드 먼저 채우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막 다 채워버리면 아마 기포 진짜 저도 이거 기포 없이 하는 거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큐티클 있는 부분은 후리엣지보다는 필름의 면적이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메꿔주셔야 돼요. 밑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큐티클 라인도 왜냐면은 요 큐티클 요 부분이 필름지가 면적이 약간 넓기 때문에 특히 요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요렇게 해서 다시 각큐어링 요렇게까지 옆에 채워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통으로 오버레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 나 밖으로 나갈 뻔했네. 앵글 거의 나갔네 이 정도면.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전체 할 때는 우선 필름지를 먼저 발라줘요.
이렇게 필름지 먼저 축축하게 적셔놓고 다음에는 이거 할 때 너무 이렇게 들면 안 돼요. 클리어 젤 큐티클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저는 약간 밑에 바라보게 해놓고 하거든요. 진짜 이거 하다가 넘칠 때가 진짜 많아서 두꺼우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여기 진짜 이뻐요 여러분.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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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쁜데. 보셔야 돼요 다 여기 한번 오셔서. 진짜 휴가 갈 때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누가? 팝시클이랑 팔레트 다 있으신 분 없어요? 팔레트. 나 방금도 빠레트라 그랬죠? 네. 근데 나 시골에서 왔어. 시골 갬성 소녀예요. 다음에는 하이 포인트 무조건 살려줘야 돼. 하이 포인트를 무조건 살려는 주되 두꺼워지면은 또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두꺼워는 지는데 뚱뚱해지는 건 좀 반대. 그래서 오버레이 할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이 아트 했는데 필름만 이렇게 싹 벗겨진 적 있거든요? 오! 오버레이를 했는데도요? 네. 그러면은 오버레이가 제대로 안 돼서 안 덮였나? 그쵸. 앵글 가출했대 방금. 아, 오케이. 자, 나 능선 맞추느라고 앵글을 가출했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드 부분 있잖아요. 필름 사이드. 여기는 분명히 또 튀어나왔단 말이지. 여기를 한 번 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숙제야. 이렇게 해주고 항상 옆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가운데서 봐야 돼. 그다음에 옆에 뚱뚱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닦아 한번. 필름 있는 데까지 닦으면 안 되거든. 손만. 요렇게. 잠깐만 여기 뭐야. 요렇게 해서 큐어링 우선 들어갈게요. 진짜 매력 이쁘죠 진짜. 아 결제해야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 아니 내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와 내가 진짜 본의 아니게 지브라 파일도 없네. 내가 샌딩을 조금 하고 싶은데 아니 이게 파일링을 좀 하고 싶은데 샌딩밖에 없네. 그죠? 옆 라인이 안 뚱뚱해서 예쁘죠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저 이거 옆 라인 진짜 안 뚱뚱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되게 뚱뚱해요. 그러니까 이 높이는 뚱뚱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 옆 라인이 안 뚱뚱해요. 이렇게. 여러분 배달의 민족 주문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배달의 민족 주문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와 나 카프리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화일링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만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화일링하면 필름지 벗겨질 애거든요. 어떻게 알아? 만지면 느껴져요. 여기 밑에는 지금 완전히 감싸졌는데 여기 위에는 만약에 화일링을 하면 이만큼의 필름지가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파일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버레이 해야 돼요. 필름지가 만져지지 않을 때까지. 만져지지 않을 때까지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 질감이 들기는 하거든요. 필름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조금
뭉툭해야 돼요. 날카롭지 않게. 앵글라 안 나갔죠? 네, 안 나갔습니다. 배달의 민족. 오늘은 비가 오는데 뭘 먹을까 퇴근하고. 오늘은 딱 그 감성 아닌가요? 사전에 막걸리? 진짜 술꾼이다 술꾼. 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자취해서 그렇죠? 아니요, 그냥 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취해서. 라임 괜찮지 않나요? 좀 알코올 중독 아닌가요, 그 정도면? 대님 술 안 드시죠, 잘? 저요? 네. 저 1년에 한 5번도 먹을까 말까? 뜨끈한 마라탕이래. 저 마라탕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그 뭔가 그 뭐라고 하지? 냄새? 그, 아니요? 그 마비 되는 게 싫어요. 그 마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뭔가 싫어. 그냥 싫어하시는 거 내가. 에이, 저 그런 문제 안 내요. 그런 하수 문제 안 내요, 여러분. 허울이래. 왜요? 제가 그 마라탕 안 좋아하는 게 조금 완전 마라탕 좋아하시게 생겼죠? 네. 근데 저 매운 거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라탕은 별로 안 돼. 그래서 훠궈는 좋아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 근데 비슷하기는 한데 마라탕이 조금 세. 감사전. 오, 이제는 좀 파일링 해도 되겠어. 이때 여러분 파일링 할 때도 굉장히 이 부드러운 쪽 쓸 거긴 한데 전체 다 파일링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지금 필름이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딱 여기랑 여기 라인만 할 거예요, 파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전체 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능선도 맞춰놨고 뚱뚱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약간 걸리는 것 같다 하는 그 부분만 살짝. 네, 살짝. 굳이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열 손가락 파일 다 하고 앉아있어. 나의 체력을 아끼는 거죠. 그럼 파일링이 아예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쵸,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여기 사이드만. 여러분, 다들 저녁 메뉴 정하는 거야? 나 빼고? 네, 방송 보시면서 밥 막걸리가 땡기네. 아니, 라고. 지금 나 빼고 다 메뉴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 진짜 어려운 건 빡 문제 된다. 오늘 제가 저녁을 뭘 먹을까요? 어려운 건 된다. 어려워. 일단 이거는, 마라탕 아니고. 이거는 시시각대로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답이 항상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제 오버레이가 두껍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쉐입 한 번 더 잡아줘야 돼요. 근데 오버레이 다 잡아놓고 쉐입 잡으면 리프팅 생기지 않을까요? 싶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버레이가 두꺼우면 안 생겨. 생길 수가 없어. 나 지금 내 손 제발 리프팅 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저 진짜. 나 진짜 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리프팅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안 뜰까요? 이게 뚱뚱해도 날렵한 비결이 이거네요. 네, 무조건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한 번 더 잡는 거. 특히 옆선이요. 이런 아트들은 특히나 더 옆선 잡아줘야 돼요. 주장을요. 편파 방송이라고. 왜? 그러면 안 돼요? 내 방송인데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맞춰줄 때 가운데 쉐입 맞춰주고 내 맘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우삼겹과 뭐 바지락이 들어간 라면. 절대 아무도 안 맞추는 거. 정답. 그래서 모든 아트를 한 번에 다 해놓고 이 쉐입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같이 잡는 거죠. 저는 원래는 이 연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끝에가 저는 이렇게 두꺼운 게 싫거든요. 근데 이 아트는 어쩔 수 없이 끝에가 살짝 두꺼워지더라고요. 미에스 하고 싶어 나와래. 그럼 나 진짜 해요.
나 거절 안 해. 난 거절 안 해. 그리고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후리엣지 부분은 뭉툭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이. 맞습니다. 응.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연장을 할 때 진짜 거의 부러질 것처럼 연장해놓거든요. 맞아요. 응. 그때도. 응. 왜냐면은 후리엣지는 내가 오버레이 하면서 어차피 두꺼워지니까. 아트 하면서 어차피 두꺼워, 제 오버레이가 살짝 두꺼운 편이거든요. 리프팅 오래 배민. 아니라고. 자, 요렇게 해서, 어딨어? 내 글리터 탑, 여기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탑 바를 거예요, 여러분. 짱. 그리고 쉐입 한 번씩 더 다 잡아도 오버레이가 이미 짱짱하게 되어 있고 탑으로 마무리할 때 후리엣지 부분 한 번씩 싹 잡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리프팅이 뭐 거의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말이 안 돼. 이게 리프팅이 되면 이게 사람이 안 되지. 리프팅 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 말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전혀 안 뚱뚱하죠? 이렇게 오버레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짠! 너무 예쁘죠? 큐어링 할게요.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모델의 손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퀴즈도 내야 돼요. 오늘의 퀴즈는 바탕에 사용한 요거, 109번 글리터 드릴 거예요. 두 분께. 당첨자분께서는 여기 오로라킹 계정이 아니라 디젤 언더바 에듀케이터 검색하시면 저 나오거든요. 거기에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되고 이벤트 특성상 착볼로 가니까 감안해주시고 오늘 지금 5시 돼가지고 택배가 마감이 돼가지고 아마 내일 발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 핸드폰에는 본인 댓글이 1등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모니터링하고 있는 요 핸드폰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쉬운 걸로 할게요. 오늘 제가 팝시클이랑 팔레트 컬러 두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퀴즈는 팔레트의 언박싱 라방 날짜는 언제일까요? 요일까지 안 맞춰도 돼요. 그냥 날짜만 맞춰주세요. 뭐예요? 두두밍미님 또 맞추셨어. 와, 이분 진짜 대박이다. 5월 13일이 맞아요. 첫 번째 당첨자 축하 축하. 자, 그럼 두 번째는 오늘은 오로라킨을 주였잖아요. 팝시킬 출시 날짜 요일 시간 라방을 진행한 애주의 이름은 세 글자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이름 딱 세 개 다.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다. 힌트를 주자면 이건 6월이야. 그리고 시간은 뭐 항상 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며칠 몇 요일만 맞추면 되겠다. 누군지는 알걸? 오! 봉봉님이 맞았어요. 6월 1일 목요일 오후 4시 미에. 두 분 정답. 아까워. 우선 손 보여주세요. 완성된 거. 이렇게 아직 여기는 필름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라방도.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오로라킨 요거 109번 두 분께 보내드릴 거고,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고, 다음 주, 오늘이 수요일이죠? 금요일 날에도 저희 디젤계정에서 라방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오로라킨에서 라방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쵸? 빛이 다르죠? 모의고사는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요거 혹시 뭐 바탕이라든지 이런 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라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